아홉 번째 단입니다. 비선왕지 법복이여든 불감폭하면 비선왕지 법원이여든 불감토하면 비선왕지 덕행이여든 불감행이님 차당 종신보금자야하니라. 선왕의 법복이 아니거든 감히 입지 말며. 이 선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선대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성인으로서 천하의 왕노릇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주공 그 이전까지 올라가겠죠. 주공 단이라는 분이 제례 자각을 하셨지요. 얘를 만들고 그때부터 사실은 노장 쪽에서는 이제 비난의 화살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냥 되는 걸 거기를 굳이 그냥 법이라고 만들어서 예라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자꾸 이제 올가 넣느냐. 그거에 이제 반기를 들은 것도 이제 노장 사상 쪽인데 결국에는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쭉 정해진 복식 제도가 아니면 입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한 거죠.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법, 복, 의복 제도죠. 그것은 감히 입지 말며 선왕지 법원이어든 선대 왕들께서 만들어 놓은 법원이라는 것은 바른 말이겠지요. 바른 말들이 아니라면 불감토, 여기 토자는 말할 토자예요. 감히 말하지 말며 비선왕지 덕행이어든 선왕께서 만들어 놓은 덕행이 아니거든 감히 행하지 말아야 할지니 차당 종신 보공자연이라. 이것들은 마땅히 죽을 때까지 복응. 이게 입을 복자 가슴응자지요. 즉 가슴 속에 입는다. 그게 뭡니까? 마음 속에 새겨둬야 하느니라. 그런 말이 되겠죠.